고목남구는 어기야 날과 같이요. 우리 농경 문화의 전통과 옛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노래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빕니다. 내륙 깊숙이 바다가 휘어드는 형태로 서울을 잇는 해상교통이 발달했던 홍성 일대에는 예로부터 사대부들이 낙향에 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항면 보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400년 이상 담양 전시 일가가 집송촌을 이뤄왔는데요. 종가의 뒷마당에 늘어서 있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은 이 집안 여인네들이 첫 손에 꼽는 보물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간장으로 담고 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장은 면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르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장. 이 장을 빼놓고 우리 음식 문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서 제 몫을 다해온 온기 역시도 그렇지요. 자연으로 이렇게 숨을 쉬니까 음식이 자연으로 발효가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된장 같은 것도 그렇고 고추장도 담아서 플라스틱 통에 넣은 거하고 항아리에 넣어서 익은 거하고 맛이 전혀 달라요. 스스로 숨을 쉬며 제 속에 품은 것까지도 숨을 쉬게 하고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그릇. 공기는 어쩌면 우리 민초들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빼어나게 아름답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볼수록 정이 드는 누군가처럼 투박하지만 정겨운 멋을 지닌 옹기. 홍성에는 60여 년째 한 길을 걸어온 옹기장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토를 밟고 다져서 끈기 있는 차진 흙으로 만드는 것이 옹기 제작의 첫 단계. 다음엔 밑바닥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때 옹기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만들 옹기의 크기에 따라 밑바닥을 도려내고 나면 남은 조각을 올려 세우는데요. 도자기와는 만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죠. 길게 빚은 흙반죽을 층층이 쌓아 몸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 옹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방춘웅 장인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발로 직접 물레를 돌려가며 일일이 손으로 빚어내야 하는 옹기.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방춘웅 장인에게도 쉬운 작업이 따로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함께 옹기를 만들고 있는 아들이 뭔가를 들고 옵니다. 바로 숯불인데요. 커다란 옹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내부를 건조시키며 천천히 빚어야 합니다. 큰 거는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만드는 밑이가 이게 이제 무게 때문에 밑에 조금이라도 주저앉으면 이 중심이 안 잡히면 뭔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굳혀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만들어야지. 근데 이제 이 옹기는 클수록 힘이 들어요. 현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오랜 전통들이 쉽게 사라지고 마는 시대.